무슨 말이야 보인다는 게? 아저씨 귀신이잖아요. 제가 귀신을 보거든요. 귀신 아니야? 처음엔 다들 그래요. 아저씨 혹시 도깨비예요?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야. 그럼 뭔데? 나 사랑한다며? 아저씨 도깨비예요? 아니야. 너 나한테 시집 온다며? 아저씨 도깨비예요? 아니야. 여기서 쉬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지은탁입니다. 대략 한 200년 후에 아저씨 신부 될 사람입니다. 아니야. 아닌가 봅니다. 도대체 아저씨 뭔 짓을 했길래? 아니야. 맞네! 아니야. 뭐 맨날 아니래. 도깨비도 아니랬으면서 맞았잖아요. 너 예뻐. 죽일 건 아니죠. 아니야. 뭐 맨날 말만 하면 아니래. 그런 게 어딨어요? 아저씨 나 좋아해요? 아니야. 아저씨 아니야는 아닌 게 아니던데. 기분 좋을 땐 뭐 해요? 패스. 설마 뭐 막 꽃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다음 질문. 먼저 침대부터 사고. 오늘은 내 방에서 자. 아저씨랑 같이요? 아니야! 이것들 어딘가에 사랑도 있을까요? 아니야. 나 죽으라고 응원하는 게 그게 우정이야! 이봐. 너 좋아 지금. 안 죽어서. 아니야! 그때 그 아저씨 아니시냐고요? 아니야. 아, 진짜. 우리 참 불쌍하다. 아니야. 아, 진짜. 그럼 불행한 건가? 아니야. 그럼 아저씨 이제 저 혼내시는 거 끝났을까요? 아니야. 대학생 되면 미팅도 많이 하고 엄청 짧은 치마만 입어야지. 아니야. 오늘 첫 개강, 첫 대학생. 오늘 개강 파티. 그래서 짧은 치마. 아니야. 당신 김신이죠? 맞죠? 아니야. 근데 호칭을요. 이제 아저씨는 좀 그렇지 않나? 오빠는 좀 그렇고. 하긴 10년 뒤에 우리 이제 동갑인데 그냥 지금부터 야 너 하는 건 어때요? 아니야.